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후로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막 화를 냅니다. 남편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야? 말을 했더니 아, 짜증 안 내게 됐어요. 옆집 짱구 엄마는 생일 때 남편으로부터 고급 화장품 세트 받았대요. 근데 당신 뭐예요? 내 생일 때 통닭 한 마리로 끝냈잖아요. 아,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잠깐 동안 하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짱구 엄마 참 불쌍한 여자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봐. 짱구 엄마가 당신처럼 예뻤으면 화장품이 필요 없지. 이 말에 아내 되는 분이 웃음을 깔깔깔 터뜨리면서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받아야 되고 또 용서해줘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바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꼽아봐라. 이스라엘의 에란 가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무려 500자리의 숫자를 한 번만 딱 말하면 그 500개의 쫙 숫자예요. 그걸 말하면 이 사람은 한 번 듣고 줄줄줄줄줄줄 그 기억력의 분야에 있어서 이분은 기네스북에 오른 분입니다. 그런데 기억력, 기억하는 것 이것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에란 가츠라고 하는 이분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좋은 기억력은 큰 자산이지만 그렇죠? 기억력 좋으면 좋죠. 그러나 뛰어난 망각 기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트라우마에 여기에 그냥 집착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기에 망각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쁜 기억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영어를 봐도 그렇죠. 용서, forgive 이것과 잊는 것, forget. forgive와 forget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는 것, 우연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히스테리 걸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늘 과거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고 무슨 일이 나한테 생겨서 이렇고 뭐가 내 인생을 나쁘게 하고 옛날 일에 그냥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히스테리는 히스토리에서 온다. 자꾸 옛날 히스토리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나의 지금의 히스테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럴 때에 괴롭고 억울한 과거로부터 그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번성케 하십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이즘 그리고 번성이라고 하는 뜻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은 것에서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22년이 지난 지금에 그 반갑게 맞이해도 모자랄 형들과의 이 재회를 왜 그렇게 그는 모질게 모질게 대하고 있습니까? 왜 형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로 형들을 그렇게 대하고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형들의 곡식자루 그것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몰래 은잔을 집어넣고는 그들 전체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왜입니까?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거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깊고 아주 잔인한 죄악을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형들이 지금껏 덮어두고 있던 죄악을 끄집어내고 직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은 솔직하고 순전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상황은 요셉의 계획대로 되어갑니다.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릴 때
1차적으로는 애굽의 동생 팔아먹은 그 오랜 뿌리 깊은 죄악을 지금 떠올려요.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유다 땅에 홀로 노예로 남을 위기에 처하자 형들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44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그들은 지금의 베냐민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저지른 요셉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추고 있었던 그 깊은 회개가 지금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회개. 류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들이 지금 이 한 회개, 이 회개는 창세기 전체에서 누군가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유일한 장면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형들의 회개는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언약의 가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도 영화죠, 기억하십니까? 미량, 유괴살인범이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다, 행복하다,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는 용서 한마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엄마가 그 꼴을 보고 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44장 32절부터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이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예요? 형들입니다. 과거에 그 형들, 특별히 요셉을 팔자고 주도했던 유다가 그 예전에는 동생 팔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떤 고통과 슬픔 겪을지 그건 생각도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모두 다 지금은 막내 베냐민 종 되는 거 결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나서서 나를 종 삼으세요, 내 동생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보내야 합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버지에 대하여 깊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영적 세계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 더 이상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가 자기의 정체를 통곡하며 쏟아내요. 45장 1절에서 3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다른 거 아닙니다. 형들이 변화되니까 요셉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기근으로부터 온 집안이 구원함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나아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형들의 변화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형들이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거부해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이 계속적인 고난을 겪고 고생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고 때려서라도 고난의 불무에 집어넣어서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기 때문에 또한 훗날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변화되더라도 그때는 지금 변화되는 것만큼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겁니다. 왜? 너무 늦어요. 너무 시간이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탠바이예요. 문제는 내가 준비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느냐. 형들이 변화되니까 요셉이 더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듯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모양 그 꼴로 있을 때는 그럴 땐 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 존재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의 변화로부터. 옛날에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정 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먼저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서둘러서 그 무쇠 큰 솥에다가 밥을 하다가 그만 밥을 홀라당 태워먹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구박을 합니다. 너 밥도 못하냐? 시어머니가 자꾸 그 말을 하니까 며느리가 이게 고양이가 쥐도 계속 몰면 쥐가 문다고 대듭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이게 어따 대고 어른한테 반말이야? 이게 대들어 하면서 며느리를 또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그냥 신랑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게 부모님한테 대들어 하면서 뺨따구를 때렸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화가 안 납니까? 자기 다 몰고 남편마저도 자기를 토너로 몰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붙이고 죽여봐 죽여봐 그래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새댁의 그 모습을 본 이 새신랑이 갑자기 그냥 이성을 잃었습니다. 막 때리다가 결국 이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꾸 남의 탓을 하니까 모두가 불행해진 거죠. 그 한 동네에 살고 있던 행복한 가정, 이 가정에도 며느리가 왔잖아요. 시집살이 새롭게 하니 긴장을 했습니다. 밥을 홀라당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을 해요. 아이예야, 내가 물을 솥에다 조금밖에 못 넣어가지고 네가 밥을 태웠구나. 미안해요. 그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장작을 너무 굳게 쪼개가지고 불이 너무 셌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새신랑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가지고 밥이 탔네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감싸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 밥 태운 일을 통해서도 가정이 새로운 행복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도저히 안 바뀐다고 해가지고는 목회자 쫓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왼수예요. 남편이 사탄이에요. 자식이 너무 안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냥 속을 끓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바락바락 왜 우리 자식 안 바뀌어 하면서 막 그런 모습.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배우자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배우자나 자식이 속 끓이고 속 새기고 사고치고 늘 그런 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유롭고 상상력이 무한했던 젊은 시절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나이가 들어 현명해졌을 때 나는 이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직 내 조국만을 변화시키겠다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인간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실망하여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 그러나 그들 역시 유감스럽게도 나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죽음의 침상 위에 누워있는 지금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가 본보기가 되어 가족들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내 조국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리하여 이 세상까지 변화시킬지 누가 아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야! 통곡합니다.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았는데 22년 전에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이라니! 이건 충격으로 다가오죠. 복잡한 생각이 그 순간 온몸이 소름이 쫙, 등골이 쫙 식은땀이 흐르며 그들에게 밀려왔을 겁니다. 우린 죽었구나.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말을 하죠.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요셉을 판 것,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죠. 이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요셉의 마음에 각인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팔렸다는 것, 저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에 지금까지 계속 생각이 초점 맞춰 있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요셉은 분노와 억울함과 증오심과 배신감과 복수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 인격이 망가져버리고 아주 삐뚤어진 사람이 됐을 겁니다. 또 형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코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최악이죠. 언약 백성이 완전히 공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히틀러 보십시오. 600만의 유대인 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이 독일 역사학자 랄프 게오르게 로이트의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증오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할 때 의사, 유대인 의사가 실수를 해서 어머니가 그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대인 의사가 어머니를 치료하다가 어머니를 성폭행까지 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또한 히틀러가 짝사랑한 여자가 돈 많은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자기 사랑 안 받아주고 돈 많다고 해서 그리로 품에 안긴 걸 보고 유대인을 증오하게 이리저리 됐다는 거예요. 이런 증오심과 복수심에 확 불타오르니까 결국 자기도 망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 함께 공멸의 길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는 겁니까? 자기는 팔린 것이 아니라 not sold.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But sent. Not sold but sent. 나는 팔린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파송하여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요셉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 지금 이 읽었던 구절 중에서 세 번이나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확고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자기 인생 해석입니다. 요셉은 잔인한 형들이 벌인 죄악과 그 차릿한 현실에 그는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은 죄의 원작자요 하나님은 죄의 경영자라는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이 지은 그 죄악들을 심지어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바꾸어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죄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빚어가시면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악에게 지배당하지도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악을 이용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의 인생 속에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애굽과 주변국들을 7년의 대흉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은 즉 축복의 근원이 될 가문과 후손을 이 극심한 7년의 대흉년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파송하여 보내신 것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고난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의 성공조차도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건 그게 성공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요, 믿음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핀 백합화도, 이 미물조차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찬송가 310장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어떻게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왜 이날을 기념하고 왜 이날 우리의 상반기를 통틀어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가 과연 그렇게 만사 형통만 했고 좋은 일만 계속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지난 상반기 6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최악의 한숨이 터져나오는 6개월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평생 동안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 뻥뻥 터져나온 그런 6개월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그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해요. 감사의 수준은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다. 국민일보의 장학 퀴즈로 그 진행자로 유명했던 차인태 아나운서가 인터뷰했던 게 실렸습니다. 저 지금 장학 퀴즈 하는 그때의 모습이죠. 이걸 무려 17년을 진행을 했어요. 17년을. 그 당시에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길을 가면 와 차인태다 차인태다가 아니라 와 저기 장학 퀴즈 간다. 너무너무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암병동에서 16개월을 지냅니다. 지난 6년 동안 9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 전설적인 퀴즈 진행자에게 하나님이 내주신 퀴즈가 있다고 해요. 야, 너 어떻게 살래? 그 퀴즈의 정답을 그는 하나님 나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런저런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 내가 누린 것, 대접받았던 것이 본래 내 모습에 비하여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지 지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 받은 것처럼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나는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께 제가 조그마한 희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나가던 인생 아닙니까? 그 분야의 정점에 섰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떠나서. 그러나 암이라는 고난으로 주님을 굳게 붙드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난에는, 이 암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하면 내리는 결론이 여러분 우리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실패가 낫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실패가 낫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실패가 백배, 천배, 만배, 아니 영원히 나은 줄 믿습니다. 고난도 그러하다면 여러분, 성공은 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성공에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셉 통해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 그에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신앙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성공을 주변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남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 성공과 힘을 잔인하게 그렇게 사용하느냐죠.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모든 가족들과 세간살이 다 가지고 가축 데리고 오라,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자기의 모든 성공, 자기의 모든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에서 15절도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같이요 시작.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이 뭐 친형제 피를 같이 나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에 더 나아가서 배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 그것도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며 상봉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형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요셉은 따뜻한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성공했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그의 위대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한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직원이 커피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타놓으면 사장님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그 타놓은 커피를 쫙 마시며 즐기죠. 그러나 지난주 소개한 세계적인 건축회사 팀 하스의 하영록 회장님에 의하면, 물론 뭐 미국의 뭐 큰 기업들은 이미 뭐 비서들이 다 있으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웬만한 작은 그런 기업들은 사장님이 일찍 나와가지고 커피를 타놓으면 직원들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타놓은 커피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좀 더 힘을 가진 사람, 좀 더 성공한 사람이 섬긴다는 거죠. 경영학적 측면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가 젖어있는 그 사회, 섬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본보이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밖에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세리들과 창기들 이거 다 뒤섞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끌어안아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인격이요, 이 예수님의 신앙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용서와 온유의 사람 요셉이 아닙니까?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요 신앙인격이 생기느냐, 쌓이느냐, 넓어지느냐, 깊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격은 예수님이 그랬듯, 요셉이 그랬듯 우리에게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이에요. 내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 여기서 신앙인격의 성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그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늘 무시하고 모욕하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문대 출신이요, 이 사람은 가문이 좋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턴. 그러나 링컨은 학벌도 초등학교도 못 졸업했지요. 시골뜨기지요. 어설픈 그것도 못생긴 변호사 아닙니까? 늘 조롱하고 심지어 외모를 비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말도 했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에 털복숭이 고릴라 링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은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야!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링컨은 가장 중요한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가장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의 자리에 이 에드윈 스탠턴을 임명을 합니다. 그가 어떠한 비난과
모욕을 링컨에게 끼쳤는지 다 알기에 세상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한 짓을 한 에드윈 스탠턴 그 자신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신앙인격으로 늘 기도하며 그를 품어줘요.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그럴 때 깊이 감명받은 스탠턴이 링컨과 힘을 합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훗날 암살당에 숨을 거둔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이 스탠턴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 주실 때, 힘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인격의 그릇이 증명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변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누군가를 받고 누군가 나의 힘과 나의 성공으로 밀어붙여가면서 나 자신도 영적으로 변질되는 모습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그때에 요셉처럼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니 우리 모두겠죠, 크고 작은 환란이 닥쳐왔을 겁니다. 슬픔도 있을 겁니다. 쓰러진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네. 아멘.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환란 닥친 분들 계십니다. 슬픔 있는 분들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한 분들 여기 많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의, 두 개의, 세 개의 걸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다시 회복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하였듯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음을 나 믿음으로 고백하겠노라고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요셉이 나의 인생처럼 그렇게, 나도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하실까요? 일어서리라, 일어서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인생에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열쇠입니다. 주여,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공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초점 맞추게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고난 또는 나의 성공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인격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 힘이 주어질 때 드러납니다. 교만하거나 주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리고 요셉을 닮은 신앙인격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되게 하시고 끝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